산이 감싼 분지 지하, 도심에 흐르는 정읍차, 양질의 토량과 큰 일교차 등 최적의 농업 환경을 갖춘 전라북도 정읍시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초록빛 짙어진 정읍의 한 농가. 부자 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제작진은 주민들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마을회관을 찾아 들어섰는데요. 계세요. 어서 오세요. 오, 자취 날이에요? 이 할머니 생일. 부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해요. 이리 오셔, 이리 오셔. 네? 이거 하나 잡수고 오셔. 이 동네에 복덩이가 넋구째 굴러 들어온 집이 있다면서요? 아버지 들어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아, 하늘에서 떨어졌가니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왔은 게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지. 베트남에서 왔어요? 예. 어디 가면 그분 만날 수 있어요? 아니, 오시다 보면 왼쪽으로 있잖아요. 거기 하우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예, 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트남에서 비행기 타고 뚝! 넋구째 떨어진 복덩이라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까요? 하우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낯선 언어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 부자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혹시 부자농부 맞으세요? 네. 찾았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복덩이. 그런데 베트남 전통 모자인 농에 낯선 정물까지. 흔히 보던 우리네 농가가 아닌 베트남 농장을 통째로 가져온 것 같은데요. 부자 농부, 어떤 작물을 키우고 있는 건가요? 베트남 사람들 야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잘 팔리고 있죠.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잘 먹는다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키워 부자가 됐다는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열대 채소를 팔아서 연 매출 2억 올리고 있는 호황티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호황티투이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2만 6천여 제곱미터에서 아열대 작물 50여 종을 재배하는 부자 농부. 한국 땅에서 아열대 작물로 성공한 비법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후끈 뜨거워진 날씨. 깊게 눌러쓴 농, 긴 소매 옷을 입고 한창 채소를 수확 중인 부자 농부. 줄기 윗부분부터 잘라 넓은 잎만 상자에 담는데요. 낯선 이 채소의 이름이 뭐예요? 인디아 시금치라고. 우리나라 이름은 몸떠이에요. 몸떠이. 확연히 다른 모양의 두 시금치. 그러나 비타민, 철분 등 영양은 둘 다 많다고 하는군요. 이게 몸에 엄청 되게 좋아요. 위에도 좋아. 이게 약간 끈적 있는 거 있어요. 요리하면 끈적함이 있어. 끓는 물에 데쳐서 무쳐먹고 다른 재료와 섞어 요리를 해먹는 것은 우리와 하하 비슷하네요. 샐러드용으로도 먹는 인디언 시금치. 찾는 소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해질 정도로 더워진 우리나라 기후. 점차 재배 품종도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거 풀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이거 향기 나는 야채들이요. 풀이 아니고 야채 이것도 먹는 거예요? 네. 뭐예요, 지금 따신 거는? 이거 민트. 아, 냄새가 나네요. 아, 민트! 이렇게 생겼구나. 향기 좋은데요. 그 밖에도 향채로 쓰이는 아열대 채소들을 다양하게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향기 나는 채소들을 좋아하나 봐요. 생으로 먹어요. 쌈 싸서 먹어요. 쌈채소예요? 네. 그리고 여기 부자나무가 좋아하는 작물이라는데요. 이거 몸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생으로 갈아서 주스처럼 먹거든요. 설탕에 넣어가지고. 식이섬유를 그대로 흡수하는 영양주스.
과일과 우유등을 섞어 먹어도 일품이라고 합니다. 오전 수학을 끝내고 잠시 숨 돌리는 시간. 말끔해진 차림으로 부자로버 혼자 이야기 중입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여기 생산하는 그 야채들 다 고객분들에게 직거래하고 있어요. 방송 중인 그때 많이 팔았어? 어, 많이 팔았어. 진짜. 방송 출연까지. 아니, 이분 누구예요? 제 남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김수현 씨. 인상 좋으신데요. 부자 농부가 오전 내내 인디언 시금치와 허브 채소들과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우스에서 남편 김수현 씨도 더위와 싸워가며 작물 수확에 여념 없는데요. 김수현 씨가 수확 중인 이 작물은 이름이 뭔가요? 모닝글로리라고 해갖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공심채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라오몽이라고 하고요. 줄기 속이 비어있는 공심채라고 불리는 채소로 칼슘, 비타민 A, 섬유질이 많고 주로 볶음 요리를 해먹는다고 합니다. 작물 소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길게 유도선을 타고 자란 작물, 길쭉한 열매도 열려있는데요.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게 이제 그린비스라고 하는 건데 유럽 분들이나 이제 미국 분들은 이제 스테이크 드실 때 가니쉬로 많이 드시고 볶음 요리나 그런 데 할 때 많이 드시고요.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성장 속도가 빨라 키우는 재미가 좋다고 하는군요. 요즘 한국 분들이 건강 때문에 이걸 많이 드세요. 혈압에도 좋고. 살짝 데치거나 볶아먹는 껍질콩, 특히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아열대 채소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여기 또 무슨 작물이죠? 롱비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틀리죠, 모양이? 그리고 이게 이렇게 길어요, 뱀처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수확할 시기거든요.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그린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삭아삭하고 먹는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롱빈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맛이 좀 더 강해요. 약간 더 질기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태국 분들이나 필리핀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서양인들 아니면 뭐 베트남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드세요. 40cm 이상 자라는 롱빈은 단백질보다 탄수화물 성분이 많아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야채가 야채랑 과일이 한 70종류 되거든요. 그 종류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재배를 하는 거는 48종 정도. 아열대 지역 농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양한 아열대 작물을 재배 중인데요.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사가신 거예요? 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아니면은 그 유학생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가시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채소를 재배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이제 원래는 이제 양계장을 하다가 이제 애호박을 이제 저희 장모님 이제 아르바이트나 하시라고 하우스를 지었거든요. 애호박 하우스를. 그래서 이제 양계장 하면서 하우스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었는데 애호박 하실 때 이제 순을 따셔서 드시거나 꽃을 따셔서 드시더라고요. 이제 순은 이제 데쳐가지고 이제 소스에 찍어서 먹고 꽃이라든가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골 요리를 해가지고 많이 드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애호박 하나 파는 것보다 이 순 따서 팔고 꽃 따서 팔고 하는 게 수익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전업을 했죠.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수요 증가 추세 고수익 작물을 공략하라. 하우스 열기가 푸푸 오르기 시작할 즉 오전 내 서두른 탓에 다행히 더위 피해 출하량을 맞춘 김수현 씨. 그러나 바삐 손 써야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가 옆 선별장. 채소가 무르기 전 개별 포장하는 일.
아, 이게 다 돈 버는 일이다 생각하면 오호 힘든 줄 모른답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열대 채소를 재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뭐 1kg에 4천, 5천 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하시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워낙에 우리나라 김치 먹듯이 많이 먹으니까 소비도 그만큼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싸더라도 양이 많으면 괜찮죠. 남편 김수현 씨가 상가 조립을 마치면 투이 부자농부가 투입됩니다. 오빠 야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남편은 여전히 수확물을 내리고 개별 포장하느라고 아주 바쁜 반면에 부자노고는 어째서 휴대폰을 보며 쉬고 있는 걸까요? 손님들하고 이제 메신저 이제 주고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알려주죠. 아하, 제가 오해했군요.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제 베트남 이제 한 2주 동안 여행했었는데 좋더라고요, 나라가. 우리나라 옛날 그 정서랑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페이스북 이제 가입해가지고 이제 친구 찾기를 많이 했죠. 그 팔로워 신청해가지고 이제 대화하다가 한 두어 달 하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그 만나러 가도 되냐고 이제 물어봤거든요. 오라고 장난삼아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갔죠, 진짜.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동안 이제 만나서 이제 대화하다가 결혼하자고 해갖고 이제 결혼했죠. 아, 뭐가 코드가 잘 맞았나 봐요. 와이프랑은 대화도 잘 되고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많이 관심을 가졌죠. SNS를 통해 만난 지 6개월 만에 국경도 나이 차도 뛰어넘는 사랑은 결실을 맺었고 지금은 아들 셋을 키운 어엿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년 차 베테랑 농부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덮문화를 알 정도로 채소도 넉넉히 담아준다는데요. 그런데 뭔가를 신문지에 돌돌 말더니 채소 틈에 넣는 부자노부, 그게 뭐예요? 그걸 채소 상자 속에 왜 넣는 거예요? 지금은 얼음 안 넣으면 이제 택배로 보내면 내일 되면 상하거든요. 겨울에도 이제 보온 안 해주면 얼고요. 상하지 않게 오늘 수확한 작물을 넉넉히 넣어주고, 어? 그 상자엔 금방 그린비를 넣었는데, 어? 이번엔 공심채까지 그 착각한 거 아니에요? 한 박스에 여러 가지 야채가 같이 들어가네요. 그 마트 간 것처럼 우리한테도 똑같이 좋은데. 주로 주문자 대부분이 개인 소비자로 소량씩 다양하게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힘들지 않아요? 경매로 막 어떤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손님한테 이렇게 직거래로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야채가 신선하게 보내주면 고객들이 고객분들 그 다시 답변해준 오늘 야채 너무 신선하다, 너무 좋다, 그런 때마다 마음이 엄청 시원하고 좋거든요. 맛있게 먹어줄 고객들 생각에 상자 하나하나를 채우고 나면 약속된 시간에 택배 차량이 농장에 들어섭니다. 익숙한 듯 출하를 도와주는 택배 기사님. 빈 차량이 금세 가득 찹니다. 이게 다 얼마나 되나요? 오늘 한 70개, 80개 정도 될 것 같아. 그 70, 80개면 금액은 얼마나 돼요? 한 80만 원, 90만 원 정도요. 와우! 매일 이렇게 내보내는 재미면 허허야! 농사 지을 맛 나겠는데요. 기분 좋아요. 저희도 이제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야채 자체가 이제 품질이 좋아지니까 또 한 번 주문하신 분들이 또 계속 또 주문하세요. 그리고 또 이만큼 다양하게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아열대 채소 인터넷 직거래로 연 매출 2억 원!
운명처럼 만난 사랑 덕분에 일상만큼이나 농사에 더 큰 변화가 생겼다는 부자농부 부부. 예전에는 이제 양계장을 했었고요. 이제 양계장을 하면서 이제 하우스도 같이 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애호박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순하고 꽃을 따다가 드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쪽이 좀 장래성도 있고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양계장을 팔고 이제 완전히 아열대로 이제 돌아섰죠, 제가. 그러나 8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아열대 채소 재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해를 거듭한 시행착오 끝에 잘 키워내도 판로가 없어 자식 같은 수확물들을 버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제 뭐 공판장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찾아보곤 있는데 계속 고객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계속 다른 판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해가 누그러든 늦은 오후 농장을 나서는 김수연 씨. 어머나 아이들입니다. 예. 양팔이 부족한 새 아들. 가자 늦둥이. 아이고 귀여워라. 이름이 뭐예요? 김선우. 몇 살이에요? 8살. 아 이렇게 살려보면 이렇게 아들 셋이에요? 예. 1초. 선우가 들고 갈 거야? 네. 올라가세요. 해질 무렵 아이들만 돌아오면 집안의 활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보 이거 남은 거 가지고 좀 볶아줘. 먹게. 어 이건 오전에 수확한 그 공심채네요. 볶아서 먹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한국 사람 입 맞게 한국 시금치처럼 무쳐볼게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씻어 가진 양념을 넣고 저물저물. 어때요 맛은? 약간 미나리 같은. 근데 미나리 향은 없고. 되게 아삭아삭한 거 봐요. 아삭해요 엄청. 베트남 채소로 한국식으로 무쳤더니 한국 나물이 됐어. 누구나 다 쉽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빈도 마늘 향 낸 기름에 달달 볶아 간만 하면 끝! 절로 손이 가는 맛이라는군요. 맛있네. 응? 맛있어. 응. 자, 드디어 직접 재배한 아열대 채소로 건강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오빠 밥 먹어요. 자, 밥 먹자. 오뎅. 간다. 오뎅. 오뎅 이거 깔아요? 간다. 이거? 응. 우와, 한나카. 아, 어 진짜로 맛있어. 그죠? 그지? 오이 엄마 맛있어. 아빠 이거 없어? 미나리 같이. 난 개인적으로 그린 미소가 제일 맛있어. 볶음을 다 넣었지. 와우, 요즘 보기 드문 다복한 저녁 식사입니다. 결혼 잘하신 것 같으세요? 잘했죠. 와이프도 이쁘고 굉장히 현명하죠. 아 설거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해야죠. 고생했으니까. 아이 셋 키우고 농사까지 짓는 아내를 위해 육아와 가사 일을 돕는 남편. 어우 진짜 멋진 가장이십니다. 다음 날 아이들 아침은 간단하게 먹나 봐요. 네. 밥 해줄 때도 있고 빵 줄 때도 있고 우유 줄 때도 있고. 아이들 등원시키고 농장에 나가야 하는 부자농부. 아침은 주로 간편식입니다. 다행히 아주 잘 먹는 아이들. 아우 잘 먹네요.
아직은 일일이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 부자 노부는 육아에서도 야무지게. 새 아이를 돌보는 28 슈퍼우먼 엄마이십니다. 차량 잘 났다. 아이들 모두 칭얼거림 없이 드문 차량에 올랐습니다. 순한 아이들 덕분에 집안일 농장일 병행이 가능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남편 김수현 씨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농장 옆 2층 살림집. 수현 씨는 주방 앞에서 분주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설마 아침 준비도 해요? 애들 뭐 학교 보내고 그러려면 와이프가 바쁘잖아요. 제가 먹을 밥들은 이제 제가 해서 챙겨서 먹죠. 계속 손님들하고 메신저로 이야기하고 주문 들어오면 그거 다 기억했다가 또 정리하고 택배 기사님한테 또 주소 또 보내주고 계속 그게 반복하거든요. 서로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고 역할 분담을 한 부부. 그 덕분에 결혼 9년 차에도 문화 차이, 세대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햇살이 뜨거워지는 계절. 더위 때문에 일을 하기는 힘들어도 쑥쑥 자라는 채소를 보면 짐은 싹 사라진다고 하는군요. 공심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마디 있잖아요. 네. 첫 마디 있는데 윗부분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마디 사이에서 이렇게 새순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번져요. 아까 그 순하고 줄기 사이에서 이렇게 새순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자라는 거예요. 또 그럼 위에 또 자르고 계속 자르는 거예요. 베트남 야채나 아열대 채소 같은 경우에는 수확이 이제 빨리빨리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야말로 돈 되는 효자 작물. 초기엔 자라는 속도에 주문이 못 미쳐 버리는 일도 많았답니다. 지금은 자라는 속도가 주문을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핸드폰이 두 개네요. 네, 두 개. 주문 올 때 우리 채팅 하면서 방송도 해야 돼요. 방송용, 주문용. 아, 이렇게 밭에서 직접 그냥 바로 라이브로 하세요? 네, 라이브로. 개인 인터넷으로. 원래 맞는 사람이 하는 방법인데 그 그냥 그 사람 하니까 저도 해볼까 생각했어요. 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괜찮아요. 말을 많이 해줘야다가 그 홈쇼핑 하는 사람처럼. 이게 신선 야채이라서 그 하루에 그 주문 양만큼만 잘라서 보내는 거예요. 남길 수 없어요. 예, 신선하게 보내야 되니까요. 방송 핑계 삼아 모국어도 실컷 하고 고향 속식도 전해 듣는 창구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베트남 야채이니까 대부분 다 베트남 사람이에요. 보통 아침에 하면 한 70명, 50명 정도 들어와서 보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야채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잘 팔리고 있죠. 딱 소리 나는 부자농부의 현장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우리 뚜이 씨가 판매 담당인가 봐요. 예. 많이 파세요?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손가락 안에 들죠. 그래요? 그때 방송하는 모습 보면 어떠세요?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어떤 면에서요? 처음에는 한 6개 팔았거든요, 6박스. 그러다가 이제 4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5개 팔았거든요, 하루에. 무게로는 한 6톤에서 7톤 정도 될 거예요, 야채. 우리나라 아마 최고 기록일 거예요. 하루 505개. 어떻게 그렇게 잘 팔 수 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그냥 방송하면서 야채 보여주면서 손님하고 대화하면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인터넷 방송으로 판로를 넓혀라. 제가 그 아는 언니, 바로 옆 동네 언니가 그 인터넷으로 방송해서 파는 거 보니까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언니처럼 해봤어요. 처음엔 방송을 보는 사람도 몇 없고 경험 부족으로 말문이 턱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고객들의 응원으로 용기를 낸 부자농부. 자신감을 얻고 방송을 하자 입소문에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생산하는 야채든 손님이 맛있게 먹고 이렇게 칭찬도 해주니까 진짜 제가 열심히 했던 거를 결과 받은 것 같아요. 그날 오후 그린빈 하우스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채소 크기를 재서 기록도 하고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니, 금년에 농사를 잘 지어놨네. 저희들은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현지 시험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열대 작물 재배법을 연구 중인 성문호 박사입니다. 나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고 언제 또 이렇게 컸대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생소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또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갖는 농가들 대상으로 배움을 나누고도 있는 부자농부 부부. 고수익의 아열대 작물 확대 보급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고수와 관련돼가지고 베트남 사람들이 고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수경재배 기술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냈어요. 그래 금년도에 이제 그 대상 농가가 우리 뚜이네 농장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도 계속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이고 뚜이 씨, 네. 안녕하세요. 아 이게 다 돈인데. 아 지난번에 나 이거 먹어봤더니 이게 맛있어. 단맛이라고. 네. 주문 많이 들어와요? 네. 뚜이 씨가 방송을 잘하니까 전문가고 또 유명인이잖아요. 아니요. 물심양면 도움을 주는 사람들 덕분에 부자농부 부부 더 바빠지겠군요. 잠시 후 농장을 나와 이동 중인 김수연 씨. 트랙터를 운전하는 사람은 수연 씨.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땅은 왜 고르고 있어요? 아 여기는 그 베트남 갓 심었던 자리예요. 이제 4월 달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심으려고 이제 흙탈이 뜨고 있습니다. 아 베트남 밖에 1년에 2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3모작. 3번을 했어요. 3모작이나 해요? 예. 쉼 없이 다음을 준비 중인 수연 씨. 안팎으로 열심히니 그래요. 부자 될 수밖에 없겠네요.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아열대 채소 인터넷 직거래로 연매출 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수요 증가 추세 고수익 작물을 공략하라. 두 번째, 인터넷 방송을 통해 판로를 넓혀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뭐 지금 결혼한 지 이제 한 8년 됐는데 뭐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건강하고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면 좋겠어요. 국경을 초월한 이들의 사랑처럼 아열대 채소가 한국 농가 수익의 효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호황티투의 김수연 부자농부 부부. 그 바람을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